아, 어느덧 저의 매포가 5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군요. 매포를 왜 모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바로 추석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이벤트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정도 추석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무엇을 파느냐? 자석팩, 그죠? 그리고 스탬프를 이용한 이제 각종 큐브들. 요렇게 있고. 그리고 그랜드 큐브팩. 그리고 스탬프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감도 있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그랜드 큐브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랜드 큐브팩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큐브에서는 유니크 잠재 30%. 레드 큐브 에픽 잠재 100%, 에디셔널은 에픽 에디셔널 잠재 30%가 나오지요. 그럼 이번 달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은 게 무엇인가? 안 보시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마일리지가 11만 2천 원 정도 모였는데요. 이제 유니크 잠재를 바르기 위해서는 리커버리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은 리커버리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 뭐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케인 쉐이드 별하고 이제 놀궁 6 리턴작이 다 되어 있지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미리미리 알고 하면 준비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시작할 될것 같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되기 전주 20일부터 나왔죠. 이번에는 언제쯤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12일이긴 한데, 한 5일쯤부터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이유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두 달이 걸쳐서 20일이 됐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5일부터 시작하면은, 20일 하면은 25일에 끝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5일부터 25일이면 딱 20일이거든? 근데 여태까지 추석 같은 경우는 20일이 앞뒤로 걸쳐가지고 오히려 길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은 과연 한 달에 끝낼 것인가? 두달 동안 이어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은 전주에 미리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빨리 낼 거면은 이제 내일 내야겠지? 22일쯤 아니면은 20 며칠이야? 28일인가요? 29일쯤 내거나 할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